그대로. 그대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런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륙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당시에는 그를 아마 붓으로 썼나 봐요. 그 이후에 이제 막 그 빼쭉한 그 펜촉으로도 펜글씨도 써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이제 볼펜으로 쓰다가 요즘에는 아예 그냥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로 여기에 저 휴대폰을 보더라도 이 컴퓨터처럼 글을 쓰는 기능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이제 뭐 이렇게 폰으로도 이제 글을 쓰기도 합니다만 아예 요즘은 그냥 그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집에 와서 마이볼 해서 다시 이제 글을 만들고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실 그대로냐 아니면 가짜뉴스냐 이것이 문제로다. 에베소 4장 21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이 세력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25절에 넘어가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특별한 기자단을 만들려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저는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를 출입하면서 공무원들의 따뜻한 배려로 매주 1회씩 경기도의회 회관에서 정기예배를 드리면서 당시 월드기자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12월 24일자로 우리 존경하는 전태섭 박사님이 운영하는 한반도 복음방송에 우리 안종욱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월드기독교 총연합회 제4차 정기총회 기사가 보도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후로도 지금까지 좋은 분들을 많이 많이 만났고 그분들이 합력하여 우리 월기총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원고를 수정 보완한 중에 오늘 10시경에 총신대원 총동창의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진 오늘 순서를 맡은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우리 총동창회장 침식에 있는지 아세요? 예, 압니다. 예, 거기 와요? 예, 저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명 기자들이 아마 갈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 기자들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분 표현 그대로 하자면은 여저분한 기자들 많이 와봐야 주최 측에서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영상도 올리고 하니 오시라는 거죠. 이런 그 대화를 나눈 것을 사실 그대로 제가 전달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물론 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